조절이 안 된다고. 국감 안 한다 그러고. 아니 깨웠으니까 깨라는 말이 없으니까. 원래 화장을 그 마음대로 그렇게 KBS랑 인사할 때까지만 하시고. 제가 그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. 정치적 의사표현을 저는 충분한 시간 동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제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또 하는 게 모양이 좋을까요? 민주당 국민의힘 붙이고 서로 막 의사진행 말을 하고 국정감사는 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따지고 또 정책 제안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할 수 필요 있냐고요. 박성준가가 뭐라 했냐면 우리의 의사표현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. 국정감사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. 여당이 되니까 합리적으로 싸우자고 얘기하시니까 사과를 해요. 그럼 사과를 하시라고. 사과를 해. 뭐 그런 적이 없다면서 국정감사 때 금방 탈루하는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. 국민이 하는 말인데.